저질렀잖아요. 국민을 뭐 개돼지로 봅니까? 이걸 우리가 조작을 하겠습니까? 뭐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나온 사람이에요.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영원히 당을 따르라. 중국 공산당의 구호예요. 영원히 당을 따르라. 영원히 당을 따르라. 어떤 전문가가 야분을 조작을 해서 불쌍한 거면 이걸 일본으로 보내요. 그만.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증명 언론에 나갑니다. 수첩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오늘로 딱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선거 결과에 수긍하지 않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개표 조작이 이루어져 야당표가 여당표로 뒤바뀌었고 그 결과 여당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진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개표 조작설을 앞장서서 주장해온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 검은 우산까지 쓴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4.15 총선 선거 조작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블랙 시위입니다. 맨 앞에서 시위대를 이끄는 사람은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검색해 주십시오. 네이버도 좋고 다음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구글도 좋습니다. 노모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우가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네가 떨어진 모양이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진주라신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아들 지지 않았고 당신의 그 헌신적인 노력은 언젠가 다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여당의 대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조작의 낌새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고요. 여기에다 범 여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때 5, 4, 3, 2, 1 빵!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여당이다! 아무도 웃지 않고 심지어 웃지 않으면서 몇 분이 박수를 쳐요. 이게 최대 170석까지 당신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압승을 거둔다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면 난리를 쳐야죠. 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박수 치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민경욱 후보가 출마한 인천 연수 을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민 후보의 접전 우세로 조사됐지만 정작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인천 연수 을에서는 누가 가운데에 서 있을까요? 민주당 정일영 후보 41.0%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또 특히 이 좌파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오고 우파에 저 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 표가 갈라져서 제가 질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가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본인과 정일영, 이정미 등 세 후보의 사전투표에 관외 득표율 나누기 관내 득표율을 하면 0.39로 매우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민 전 의원은 이것이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0393471,
91530, 0391427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사전선거가 배분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구성향의 유튜버들은 수도권의 사전선거도 조작됐다고 가세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평균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황금 비율 63대 36을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21대 총선 결과 통계는 정직한 숫자인가? 아니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숫자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천 개의 동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동시에 안면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대학 교수도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통계 전문가는 양당의 수도권 사전투표 지지율 63대 36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구 자체에서 63대, 여기도 63 있죠. 박유성 교수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63대 36으로 비슷했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마도... 63대 36은 하나의 비율일 뿐 다양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 지역이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서머리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추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점점 여당 측에 점점 드러나요. 더불어민주당 당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이쪽은 떨어져요. 하물며 어디까지가 나타나면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전투표 이거는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혀 이게 63대 39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의심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유튜버 조슈아 씨였습니다. 민주당보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순이야 조슈아 선생님 올라오셔서 나머지 특별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실제로는 온라인 해킹에 의한 조작입니다. 이것은 2당에서 1당으로 약 20%의 비율로 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 갈기 혹은 표 바꿔치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조슈아 씨는 야당 표가 여당 표로 바꿔치기 된 원리를 규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유튜브는 TV에 조슈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컴퓨터 쪽 일을 많이 했고, 컴퓨터 쪽은 이제 뭐 자격증도 한 8개 정도 있고요. 현재 지금 자영업도 컴퓨터 쪽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씨는 각 당의 본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259개 지역을 다 이제 그래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본투표 득표율을 뺐더니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값 12가 바꿔치기의 증거라는 겁니다. 전자 쪽으로 전산적으로 조슈아 씨는 누군가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득표율을 분석한 것 외에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분명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개표하기 전에 언제쯤에 그런 것들을 넣어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어떤 방법인지는 나는 지금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쉽게 속이는 방법이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까지 나왔습니다. 저자는 미시간 대학 월터 미베인 교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미베인 교수를 굉장히 권위자로서 이분이 선거 이쪽 분석으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미시간대 아주 상당히 명문이죠. 미베인 교수는 이 포렌식이라는 모형으로 한국의 21대 총선을 분석한 결과 부정선거로 22곳에서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미베인 교수의 분석 모형은 믿을 만한 것일까?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Could you go more into the system called inferences? How accurate are its results? In that respect, it's accurate. The other dimension of accurate is what is it representing? And this is the harder question. But whether those e-forensics frauds represent things produced by bad acts is a research question.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장을 지낸 통계 전문가입니다. 유 의원은 미베인 교수의 이 포렌식 모형이 한국 선거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오류를 수정 보완해 이 포렌식 모형으로 다시 판단했더니 부정선거 없음이 통계학적으로 98.4%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22곳 가운데 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 7곳이나 됩니다. 미래통합당 분들이 쭉 당선이 된 게 있는데도 그것도 잘못 계산됐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저분들은 억울하고 화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보면 돼요.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분의 통계 모델이라는 걸 또 보면은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뭐 미래통합당에도 조작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명부제 사전투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저는 사회과학적으로도 그 모델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가 우선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숫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뭐 9명의 민주당 당선자와 6명의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아니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공범이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조작 의혹에 공감하는 블랙 시위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민 전 의원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처음에 인천 연수구 의뢰 사전투표에서 관내와 관외의 투표수 비율이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수도권 전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판을 키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전국적으로 야당표 일부가 여당표로 바꿔치기 되었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표를 바꿔치기했다는 걸까요? 민 전 의원 측의 주장을 검증해봤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검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비용으로 쓸 후원금도 모으려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민경욱 전 의원은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있다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많은 언론들 앞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물증이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흔든 것은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비례대표 자녀 투표용지였습니다. 선관위 직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표에 투표함에 넣더라도
표로 인정받지 못할 투표지였습니다. 민전 의원은 이 투표지가 선거 조작의 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수만 장의 적법한 기표지가 되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얼른 싸서 안 보이는 데 감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도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 투표지를 바리바리 씻고 어디로 갔습니까? 개표장으로 갔어요. 개표장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그 불바다를 간 겁니다. 불바다. 민전 의원이 증거로 내놓은 자녀 투표지는 누군가가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상자가 선관인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당연히 뭐 제보자니까 제보자의 저 신분이 밝혀지는 거는 뭐 우리 저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보자의 제보 행위를 위험하게 만들 그런 뭐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가 유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 투표에 쓰이지 않은 자녀 투표지를 체육관 체력 단련실에 보관했는데 누군가 몰래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분실 시점이 투표가 끝난 뒤라서 투표지를 빼내 선거를 조작했다는 민전 의원의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여기를 출입을 하며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면서 명찰 같은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직원도 명찰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안쪽에 있는 방에다가 저희가 넣는 거예요. 이제 훑하지 말라고 넣어놨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만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뭉텅이로 해가지고서 그냥 가져갈 수가 있나요? 가져가면 안 돼. 저희 손대지 말라고 해요. 손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거 어떻게 보면 개표장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인 거잖아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총선 개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어 표를 정리합니다. 이어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해 각 후보의 표를 분류합니다. 후보별로 분류된 표는 개수기로 세 100장씩 묶어 집계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통신 시설이 내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분류기에 통신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에 간단한 명령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비가 내장됐다는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 한때 미국 IBM에서 근무했다는 벤자민 윌커슨 씨입니다. QR코드가 있었다. 19대 선거에서도 블랙 시위에 참가한 벤자민 윌커슨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 노트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트북 정도 아니라고. 노트북은 이 자체 그 안에 있는 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는 것까지도 거기서 들어가서 다 해킹이 돼갖고 그 집에서 움직이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일까? 벤자민 씨의 이력서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위를 받았다는 대학에 확인해봤습니다. 그 박사님 한번 조회할 수 있는지 해서 지금 여기 다니고 계세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재학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뭐 취득했다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분 대중교사를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학위를 취득하면 무조건 대중교사 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배정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지금 취업 복학의 상태고 등록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가 졸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등록을 해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거기가 저 교수를 한 거예요. 아, 평양에서도 교수 하셨었어요? 예. 아. 크리스찬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거는. 예. 벤자민 씨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 평양 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 시민권자인 거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뭐 보여줄 필요가 없죠. 시민권자라는 거 네. 미국 대사관에다가 나 신변보호해라고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끌고 들어올 거야. 믿기 어려운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통신 장비가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확보하겠다며 구리시 선관위로 몰려갔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입구를 점거하고 취재진의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선관위 관련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막 밀고 당기는 와중에 비디수첩 제작진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해킹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가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그에 딸린 컴퓨터를 해체해 공개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하는 프로그램만 내장돼 있을 뿐 통신 관련 부품은 없다고 합니다. 자, 노트북 개념 각대를 분해를 했습니다. 외부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비는 표지 분류기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에도 민경욱 전 의원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거 조작에 관여한 해커의 정체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련됐다는 겁니다.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뭐라고 나왔어요? 아, 이거는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랍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구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원 건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뛰자.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라는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 중국 사람을 시켜서 그 표를 옮기는 수식을 마련하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꾸며서 이번에 부당선거를 한 거라면 부정선거를 한 거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4.15 선거를 조작한 해커가 Follow the Party라는 지문을 남겼다고 주장한 사람은 로이 킴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게요. CIA 요원이나 이 정도 되는 정도가 아니면 솔직히 프로그램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감각을 어떻게 가시냐. 자율과 사전의 차이값은 그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나눠졌다는 거는 이제 파악을 했었거든요. 사전 투표함을 이제 여러분만은 건드린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지 상대방 표도 가져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로이 킴 씨는 총선에서 나온 여러 통계 숫자를 알파벳으로 변환했더니 Follow the Party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이 킴 씨가 직접 만남을 거부해 당시 통화한 인물과 접촉해봤습니다. 이 로이 킴은 예. 이거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숫자 덕후라고 부르는데 예.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황에 막 끌려가서 지금 좀 당황해 있는 상황. 아, 뭐 어떤 분이신데요, 로이 킴 씨가? 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해계학을 전공했고 예예. 고등학교 다녔는지 8년 다녔다 그랬어요. 지금은 작은 편의점 하나를 해요. 팔로우 더 파티가 어떤 과정으로 도출됐는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조작한 해커를 찾았다며 민 전 의원은 외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I lost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I believe that last election was a foul play. And I am not a member of one man band. Thousands of angry young people are pouring into street, chanting follow the party and stop rigging election.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민경욱 전 의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제보를 토대로 같이 검증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 파티가 안 나옵니다. 민경욱 측 공식에 따르면 이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태경 의원은 로이 킴 씨가 공개한 공식대로 직접 통계 숫자를 대입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팔로우 더 파티는 고사하고 고작 넉 자의 알파벳만 일치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그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보수가 이런 데 넘어가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해킹으로 선거를 조작한 현장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시 개표를 한 다음에 봤더니 많이 바뀌어서 간신히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부여뿐만이겠습니까? 부여에서 정진석 후보의 표가 박수현 후보의 표로 분류돼 박 후보가 앞섰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문제를 질기에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다시 켠 후 재검표를 했더니 정진석 후보의 표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여의 이제 그 사건이 상당히 큰데요. 네. 부여에서의 그 상황이 그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두를 속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큰 열쇠가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통합당 의원의 표를 민주당 의원의 표로 분류하는 홈표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실일까? 통합당 정진석 후보 측 참관인들은 홈표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 1번, 2번 이렇게 3번이 들어가 이게 네. 번호별로 척척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1번이 2번으로 들어가고 2번이 1번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몇 장씩 나오더라고. 지금 MBC PD 수첩에서 나를 촬영하러 왔다.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 보시기에 기계가 좀 뭐 조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된 것 같으셨어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아 그럼 당연히 기계가 조작이 된 거죠 그럼. 아 그러세요? 기계가 확인 안 했으면 박수현이 당선되는 거지.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진석 후보 측 참관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현장을 지켰던 개표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분류기 운영위원이었어요. 분류기 운영위원?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 책임사무원. 책임사무원. 네. 선생님께서는? 기술협조요원으로. 기술협조요원. 네. 정보 공개를 청구해 개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표가 분류가 되냐면 거기 기사에서는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 표가 섞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진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번과 2번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아예 다시 돌렸겠죠. 처음부터. 네. 네 뭐 그런 거 사례는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외부를 통해서 오라고 해서 당시에 그러면 왜 부르신 거예요? 아, 그 후보자가 이제 그 섞여져 있어서 이제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걸 확인하느냐고 직원을 불렀어요 제가. 아, 그 1번과 2번이 섞인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1번, 2번 섞인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한 후보당 두 개의 칸을 주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무소속 후보에게는 한 칸, 그리고 옆 칸에는 재확인 대상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사무원이 실수로 무소속 후보의 표와 재확인 대상표를 같이 묶었다고 합니다. 포켓이 묶였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 빼시는 라인의 사무원분이 이거를 같이 묶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놔두셨는데 마지막에 집계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후보자 거를.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후보자 거를 써야 되는데 이 이게 섞여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집계단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아, 왜 같이 있냐. 이 문제를 발견한 사람도 개표 책임 사무원이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도 끄거나 다시 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국 민주시민이야 총! 부여에서 해킹으로 선거 조작이 확인됐다는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 그 음모론을 만들려면은 시나리오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런 절차에 이런 인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이런 식의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변질되었다가 나와야 되고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검증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냥 단편들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름 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공감대나 합의 또 국민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이 논란이 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시민들의 무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어떤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큰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평소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확률적으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증거 보전 신청을 한 후보는 24명. 4.15 총선 관련 소송 총 140건으로 20대 총선을 위해 소송 건수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이 140건인데 대부분 투표용지나 해킹 또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개표 조작설이 핵심 내용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때 있었던 13건의 소송에 비하면 무려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표 조작설이 선거 불신을 키우고 막대한 재검표 비용도 치르게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개표 조작 음모론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던 2012년 대선 뒤에도 개표 조작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특정한 통계 수치와 해킹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영화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지난 18대 대선. 밤 11시 50분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지자와 팟캐스트 진행자가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프로그램만 가지고 선만 보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선관위에서 답을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든지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에요. 선거 관련한 부정부패, 후진국 얘기 아니냐.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것이다.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 주시든지 말든지. 김원윤 씨는 개표 조작 의혹을 영화로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더 플랜입니다. 더 플랜이 주목한 것은 미분류표, 즉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재확인 대상표였습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결국 사람이 판독해낼 표를 너무 많이 미분류로 분류낸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칸에 정확히 기표한 표만 유효표로 인식해 후보별로 분류합니다. 분류하지 못한 표는 별도의 칸에 따로 분류됩니다. 미분류표는 기표 칸을 벗어난 곳에 찍거나 인주가 묻은 표 등 대부분 유권자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더플레는 후보별로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이 같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왔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5대 5면 미분류도 5대 5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랜덤이거든요, 네. 미분류는. 그렇지? 특별히 박근혜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251개 그 개표구가 있었죠.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 비율 1.5를 K값이라 부르며 개표 조작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율을 했죠. 와, 이게 그게 회기 분석이거든요. 절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고 그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가 나오죠. 영화가 나온 지 석 달 뒤 탐사보도 전문 언론 매체 뉴스타파가 더 플랜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만약 개표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 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기용 기자는 K값 1.5가 정말 비정상적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딱 보면은 놀랍죠. 뭔가 K1.5를 중심으로 뭔가가 정말 누가 만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통계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1.5를 중심으로 정기분포를 그리는 이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박유선 교수는 오랫동안 선거 관련 통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미분류표 대 분류표가 1대 1이어야 원래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18대 대선은 조작이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1대 1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거는 미분류표가 나오는 것 자체는 실수한 거잖아요. 찍을 때. 그게 지역별로 얼마든지 틀리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60대가 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분율이 높아요. 그거는 그 보수 세력을 지지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뉴스타파는 19대 대선의 K값을 구해봤습니다.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K값 평균이 1.6이 나왔습니다.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K값이 1.24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1.6 정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기분포가 그려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은 그 나눴을 때 비율이 1.5 내지 1.6이 나오지만 그거는 1.1부터 2.1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값이고.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후보 지지율이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할까 최진성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취재하셨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예, 그 김호준님이 다 취재한 걸 저한테 그 페이퍼를 주셨고요. 예. 예, 김호준님이 나와 이게 예, 제 아이디어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가 솔직히 없어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이 그래픽 CG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영화 제작자이자 주연을 맡은 김호준 씨가 연출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주에게 찍어서 손을 걸치게 한단 말. 아, 예, 청순님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경희 PD라고 합니다. 혹시 영화 더 플랜 제작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제작이 됐는지 인터뷰 요청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실요. 네. 그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조건이 바뀐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고 꼭 그 문제제기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지금 민영호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는 문제제기예요. 영화 더 플랜도 민경욱 전 의원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담은 외장 하드를 투표지 분류기 컴퓨터에 꽂아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167표, 문재인 4,738표로 박근혜 51.67%, 문재인 47.38%로 하지만 개표가 조작됐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여기에 개표기에 연결됐던 노트북은 통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통신이 가능했다라는 증거가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이게 통신망으로 진짜 해킹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작하셨을 때 보셨을 때? 초반에는 예. 실제 그 네트워크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처음 제작할 때는. 네. 그런 지적이 있고 그건 나중에 제거했다고 하고 지금 뭐 제거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네트워크에 이 시스템을 한 번은 물려야 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포트리는 가져가는 기계가 한번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선관위도 다 접촉을 하셨던 건가요? 아 물론이죠. 더 플랜 제작진이 선관위에 취재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 플랜 영화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자료 요청 또는 취재 요청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 더 플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합니다. 그렇게요. 그게 뭐 확률로 치면 우연히 일어났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두 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재광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후회했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로서는 좀 부끄러운,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뭐 이렇게 떳떳한 저한테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일은 아니었죠. 이와 함께 자신의 인터뷰를 개표 조작 음모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영화 제작진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토로했습니다. 우연이도 그렇게 두 집단이 똑같은 그 비율로 나오는 관련성을 갖는 것은 그럴 확률은 번개를 두 번 맞을 확률만큼 낮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은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의 흐름이 좀 많이 그쪽으로 유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좀 유감입니다. 더 플랜에서는 K값이 1이 안 나오고 1.5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번에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는 왜 그게 K값으로 따지면 K값이 왜 1이 되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관계자. 더 플랜이 상영된 뒤 개표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더 플랜 제작진에게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진행을 그런 식으로 의혹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신력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재검을 하자. 다만 재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거고 의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가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 위원회에 연락 온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표 조작론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개표 조작으로 졌다고 주장한 사람들. 개표가 사용하는 전사정에 여기 제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 선거는 20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선거에서 진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다 이거 부정 선거. 다 부정 선거.
아, 다 부정했군요. 물론 개표 조작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분명하게 가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합니다. 이 무분별한 의혹에 살을 붙여 스토리를 만들면 음모론이 됩니다. 이런 음모론은 잠시 대중을 선동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외면당하게 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무승부가 없이 승자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승자나 패자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만한 승자나 결과에 불복하는 패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엄정한 심판을 해왔습니다.